옴양사리자가 기만억종탑화대 일으킬 기자는 이제 세운다 그 뜻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부처님 탑 전부 다 하면 만억종 되고 막 충분히 될 거야. 종탑하되 금은급 파리와 받고 쓰세요. 그럼 우리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금은 금은 그 파리와 자거여 만화와 자거 자고 여만호 자고 여만호와 매개 유리주 내게 유리주 주로 청정 광음식하야 청정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아주 아름답게란 뜻입니다. 청정 음식하야 장교 제탑하며
장교 제탑하면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네 구절, 네 구절. 호규 기 성묘하되 전단급 친수와 목밀병 여제와 전화 니토 등하며 그랬습니다. 호규기 성묘하되 혹 어떤 이가 성묘를 세우되 성묘도 이제 돌로 만든 탑묘입니다. 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탑 속에 사실은 부처님의 그 유골이 들어있잖아요. 살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골이니까 그럼 묘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묘탑 또는 탑묘 그렇게 같이 그래 불렸어요. 그래서 돌로 그 탑을 세우는 것을 성묘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단나무로도 한다 이거예요. 전단나무가 인도에서 나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 향나무죠. 그 다음에 침수향도 이제 아주 좋은 향나무입니다. 전단나무향, 침수나무향, 그 다음에 목밀도 이제 향나무 중에 하나예요. 목밀향.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제목들과 그리고 여기 이제 전탑 나오네요. 전화, 전탑. 전으로 이 저기 그 도로변에 이제 까는 그런 그 전 있죠. 그다음에 와 기와왔더라. 기와처럼 이제 또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다음 리토 진흙 진흙 등으로 이제 또 탑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불탑을 이제 만드는데 그 불탑을 만드는 뭐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다. 왜 그런 거 아니? 뭐 다른 데서는 이제 무슨 저기 저 전단향 가지고 탑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가지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안 된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중생들은 워낙 소견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소재로 탑을 세우는 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열하는 거예요. 쓰겠습니다. 호규기 탐묘하되 혹 또 탑을 세우되 탐묘하되 전단급 침수와 전단나무 전단 한때 우리 불자들이 이제 전단나무 가지고 불상 만드는 불감 이제 원불로 이제 조그마한 불상 만드는 그것을 이제 한때 유행으로 번진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비싸서 못하니까 이제 개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하나 했어요. 그때 돈으로 벌써 한 20년, 30년 전에 300만 원 들었어요. 전단나무 향나무가 비싸니까 조각비도 비싸고 전단급 침수와 목밀병 여제와 다른 제목들 나머지 뭐 소나무도 좋고 뭐 다른 박달나무도 좋고 그게 여제입니다.
전와 니토 등 하냐, 전. 벽돌, 벽돌 전자죠. 벽돌, 기와. 분황소탑이 벽돌탑이죠. 전탑. 전화, 니토 등. 하며 다 쓰셨죠? 이번에는 한 줄 반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구절입니다. 야거 광야 중에 적토 성 불묘하되 내지 동자희로 취사 위 불탑하니는 여시 제인 등이 개이 성불도니라.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그 광야 중에 만약 어떤 이가 광야 가운데 넓은 들판에 적토 성불미하면 흙을 쌓아가지고 뭐 저기 아주 고급 뭐 유리나 자거나 마누나 금이나 은이나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전단나무향, 침수향, 목밀향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적토, 흙을 쌓아가지고 부처님 탑묘라고 불묘 그러잖아요. 탑묘, 또 묘탑, 불묘. 이게 묘라는 게 우리 그 보통 말하는 묘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불묘를 이루되 만들 때 그 속에다 이제 부처님의 그 사리가 들어있는 거죠. 사리를 이제 다 가져가고 이제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뭐 재도 퍼가고 흙도 퍼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막 움푹하게 패일 정도로 그렇게 타다 남은 나무도 다 가져가고 그랬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어느 다른 종교에는 뭐 누가 발시침 물도 마신다는데 부처님 화장한 그 나무 나무 동가리들, 부처님 화장하신 그 흙, 재, 그 주변에 있었던 돌, 이거 뭐 다 그 기운이 다 서렸을 테니까, 요즘 뭐, 그 저기, 저거 하면은, 그 점안식 하면은, 그 점안식에 걸었던 길고 긴 그 오색사, 오색사 전부 잘라가지고 한 동가리씩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그거 다 같은 그 신심에 표현입니다. 좋은 현상이죠. 거기에 말하자면 내 신심이 그 포함되어 있고, 내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내 정성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그 믿는 사람에게는 또 그래요. 그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흙을 쌓아서 불묘를 만들고 성 내지 동자희 내지 여기는 이제 어른들이 여기까지 이제 한 거고 철든 어른들이 하고 동자들이 장난삼아 그 말이에요. 동자희라고 하는 것은 동자들이 장난삼아 취사위 불탑이라 모래를 모아서 불탑을 만든다. 모래를 이제 뭐 저 바닷가에나 어디 저 강가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불탑을 이렇게 뭉쳐놓고는 이게 불탑이다라고 하고 그런 데는 이제 바닷가 강가나 이제 물이 있으니까 뭐 뭉치기도 쉽지만은 다른 어떤 그 사막에서는요 그거 뭉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오줌을 싸가지고 뭉친다고요. 오줌을 싸가지고 뭉치는 거라. 그러면 또 그런 거 날아가지고 잘 뭉치지잖아요. 뭐 그게 뭐 더럽다. 무슨 깨끗하다 이런 관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관념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사실 소변같이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만병통치약인데 그게 요래법 알죠? 한때 요래법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책도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 아무튼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오줌을 싸가지고 모래를 뭉쳐가지고 이것이 불탑이다라고 어른들이 그 하는 것을 보고 흉내 내는 거야. 어른들도 저렇게 흉내 하는데 우리도 불탑이다. 아, 우리도 불탑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합장하고 절도하고 이러면서 장난을 친다 이거야. 아, 여시 죄인 등 개이 성불 등이라 참 아주 뭐 이야기 그 아주 불교 최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다 이미 불도를 잃었다. 내가 이 이야기 어디 가도 참 많이 해요. 그렇다. 인간 그 자체로서 뭐 어린아이가 됐든지 무슨 선량하든지 악하든지 뭐 남녀노소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성과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제대로 부처님은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 꿰뚫어 본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다 불도를 잃은 거야. 다 부처야. 다 부처라고. 우리가 보는 눈이 부족하면은, 인간이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본성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면은 아주 소중하고 값지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처님 눈에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값진데요. 집에서는 대접 못 받아도 부처님한테는 대접받는 존재야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는 대접받는 존재라니까. 개이 성불도예요 우리가. 다 불도를 잃은. 여기는 이제 뒤에 나가면 이제 뭐 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아주 나는 뭐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마음이 놓이고 무슨 삼마성 직업을 성받은 그저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한 살 때부터 수행하고 하고 그것을 여러 수천 수만 번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막 그 누가 부처 될 사람이 있으며 그렇게 반복하면서까지 수행할 사람이 또 누가 있으며 그런 이론은요 영 힘들어 힘들어서 그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 이런 이론이 좋은 거야. 아이들이 오줌으로 모래 뭉쳐가지고 이게 불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불도를 잃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걱정 없어요, 우리는. 수행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공부 더 안 해도 돼. 근데 인간의 본성의 소중한 가치만 제대로 알면 돼. 불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 불교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것이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정말 마음에 다 이렇게 개합이 되고 좌자입심이라고 한자 한자가 우리 마음에 젖어들면은 그게 바로 불교지. 다른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불교라고 하지를 않는 거죠. 이제 쓰겠습니다. 야거 광야 중에 불교는 이렇게 마음이 편한 가르침이라. 천하에 성불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성불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세상에 쉬운 게 성불이죠. 목마를 때 물만 한 잔 마실 줄 알면 그대로 성불이에요. 여기 광야 중에 적토성 불묘하되 흙을 쌓아서 불묘를 이루되
불묘하되 내지 동자희로 시사위 불탑하니는 물좀 마셔. 시사위 불탑하니라 여시제인 등이 개이 승불돈이라 이 성불돈이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하면 됩니다. 약인 위불고로 건립 재형상하며 각조 성중상한이는 개이 성불돈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탑 세우는 이야기고 여기는 이제 불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약인 위불고로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건립제 형상하며 여러 가지 형상을 건립한다. 그렇죠. 불상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천불, 만불, 뭐 그래서 뭐 불상 창고가 생기고 곳곳에서는 또 그걸 빙자해가지고 또 이제 불사하는데 이제 부처님 모신다 하면 너도 나도 그 잘 동참을 하니까. 그래서 불상을 뭐 필요치도 않은 불상을 잔뜩 해가지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뭐 법당에 꼭 불상 창고처럼 그 되기도 하고 그 좀 모양 있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좀 지나친 면까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 부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이제 건립하는데 조각 각조라고 했는데 우리 말로는 그냥 조각이죠. 조각해서 여러 가지 상을 이루니나 이런 개이 성불돈이라 다 불돈을 이뤘느냐. 그래서 불상을 조각해서 뭐 어떤 모양으로 불상을 조각하든지 그 석굴암 불상처럼 그렇게 아주 참 완벽한 그 상호를 갖춘 불상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지 못하고 만들다가 만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더라도 그게 이제 중상이야. 여러 가지 형상이고 그래도 막 그것만으로 불도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꼭 이제 불교의 어떤 불사하고 연관성을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하고 사실은 관계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춥고 더운 걸 느껴서 알고 거기에 대처하고 뭐 부르면 대답하고 돌아볼 줄 알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간 불성의 그 근본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를 두고 한 소리입니다. 내 깊은 내용은 바로 그걸 두고 한 소리예요. 인간의 근본 성품. 그것이 제일 완벽하거든요. 그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제 선방에서 이먹고 하고 이제 뭐 마음 찾는 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먹고를 이제 찾고 뭐 참나를 찾는 일이다 참나를 깨닫는 일이다 그것이 참 하나로 귀결이 돼요 전부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그냥 아무 조건이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약인 입을 걸어. 인위불고로 건립체 형상하며 건립한다. 여러 가지 형상을 건립체 형상하며 형상하며 각종 성중 조성 중상 하니는 계이성불동이라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놓고 저만 할 때 탱화를 그리든지 불상을 조성하든지 해서 이제 법당에 다 모시고 이제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만 법회가 있거든요. 눈을 뜨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준다. 그 저만 법회 제일 중심되는 법문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전단목주 중생상 급여 비구 보살형 급여 재불 보살형 전단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을 만들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의 형상도 만들고 보살의 형상도 만든다 만면천두 수각이 만가지 얼굴 천가지 머리가 비록 각각 다르지만은 양문 훈기 일반 향이라 만약에 그 향기를 맡아보면은 전부 한결같은 전단나무 향기가 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전단나무를 가지고
불상도 만들고 나한상도 만들고 보살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코끼리 형상도 만들 수가 있고 뭐 물고기 형상도 만들